우리 모두의 DNA에는 태생부터 갖고 있는 퓨처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퓨처풀의 의미는 미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태되는 순간, 즉 극히 작은 인간의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는 순간 물리적 형태를 지닌 생명이 시작되고 의도의 지위 아래 성장하죠. 우리 몸이 골격과 육체적 특징, 성장과 노화가 수태되는 그 한순간에 의도되는 것입니다. 처진 피부와 주름, 심지어 죽음까지 말이죠. 하지만 수태의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의도에서 생겨난 이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정자와 난자가 추는 춤의 기원을 찾아 천지 창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분자를, 그 다음에는 원자를, 이어 전자와 아원자 입자를, 그 다음에는 아아원자 입자를 발견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 이 양자 아원자 입자를 입자 가속기에 넣어 충돌시키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사실, 즉 생명의 근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입자에서 입자가 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원, 즉 의도는 측량과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순수하고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형태나 경계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죠. 이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형태가 없는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이 진동하는 무형이 정신적 에너지장에 의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도의 영역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도 질문처럼 이 의도의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공간 없는 공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내 손톱을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 우주의 만물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 감정, 우리가 차지한 육체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부분은 이 의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처음과 끝, 한계와 정의를 지닌 하나의 육체인 동시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한계도 없는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의도라는 운명이 일부인 것입니다. 의도의 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의도와 어울리는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의도에 연결하고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주는 영적인 원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 정신 안에 있는 거죠. 조건이나 한계에 대한 걱정,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의도의 정신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또는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보편적 정신 또는 의도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도록 모든 의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의 힘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사람이 갖지 못했거나 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아와 삶에 관한 무지를 버리고 그것에 대해 점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거죠. 신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만약 자아가 여러분의 재산이나 직업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유의지의 힘으로 그런 생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곳에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
갈망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며 우주 곳곳에 스며 있는 창조적인 힘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갈망을 실현한다 라고요. 이런 식으로 삶에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갈망하는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영혼 안에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의 힘을 불러들여 의도가 삶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끔 할 때 고요한 앎이 시작됩니다. 이는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선택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내적 선택을 하면 고요한 앎은 점차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의도의 힘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수태와 출생, 죽음은 모두 창조자라는 에너지장이 자연스러운 일면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의심을 버리고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을 신뢰하면 의도의 힘이 흘러갈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고 신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을 주는 정신이 본질적으로 창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헷갈리고 엉뚱하다고까지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물리적 육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태아였으며 그 전에는 정자였고 또 그 전에는 형체 없는 에너지였습니다. 그 형체 없는 에너지 속에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죠. 인식이 최고 단계에서 의도는 여러분이 운명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했습니다. 창조적 측면은 우리가 의도의 힘을 보내는 무엇이든 창조하고 또 함께 만들도록 우리를 끊임없는 창조성으로 이끕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 에너지는 생명을 주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이죠. 실제로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 대 예정된 운명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의도의 힘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습니다. 상상력은 내면의 그림을 창조하면서 우리를 창조 행위에 참여시키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 정신이자 우리 안에 있는 신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해서 끝부터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상상력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만둔다는 것이 없죠. 여러분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갈망에 딸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끝을 바라봐 보세요. 그 끝이 물질 세계에 속하며 창조적 근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그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의심이 드는 것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에 계속 의지해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체화된다고 굳게 믿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인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도처럼 된다면 여러분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의도와 함께 창조할 거예요. 의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자아를 초월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현시된 모든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보편적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시된 존재 중 하나이죠. 우리는 이 보편적 지성이 한 조각, 말하자면 신이 한 조각인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함으로 신을 선하게 대해보세요. 스스로를 선하게 대해보세요. 여러분은 현시된 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친절히 대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운동하고, 놀고, 일하고, 사랑하는 등 무엇을 하든 여러분 자신을 친절히 대해보세요. 자신을 친절히 대하면 의도에 연결하는 능력을 빨리 얻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는 에너지란 속도와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파동의 크기로 측정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파동의 크기는 높낮이와 빠르기로 측정되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진동 주파수에 대한 판단이에요. 높고 빠른 주파수가 그보다 더 낮고 느린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이 가능하죠. 이런 관점에서라면 의도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에너지 요인을 인생에서 없애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수준을 올리는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진동 수준을 좀 더 높고 빠르게 바꿔 가장 높은 주파수, 즉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정신 그 자체의 에너지와 일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죠. 무언가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우주 안의 만물은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높고 빠른 에너지는 흩어져 그보다 낮고 느린 에너지로 전환되죠. 우리 모두는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단지 뼈와 체액과 세포로 이뤄진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 감정이 내적 에너지 체계를 압축한 수많은 에너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은 측정하고 계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측정되죠. 우리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우리를 약하게 하는 더 낮은 에너지들을 무효로 만들고 바꾸며 가깝거나 먼 환경 내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높은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가장 낮고 느린 에너지부터 가장 높고 빠른 에너지까지 총 5단계의 에너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세계입니다. 단단한 고체 형태는 속도가 떨어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계가 있는 세계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속도가 떨어진 에너지가 뭉친 덩어리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의 눈과 손이 함께 인식하는 그곳이 바로 물질 세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소리의 파동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느낄 수는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동 역시 높거나 낮고 빠르거나 느립니다. 소리의 에너지 수준은 자파 명상이나 신의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가장 높은 정신의 주파수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세계입니다. 빛은 물질 세계와 소리보다도 빠르지만 빛이라 불리는 물질이 실질적인 입자는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빛으로 바뀌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즉,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와 마주치면 자동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이 세 개입니다. 생각은 소리는 물론 빛의 속도까지 초월해 이동하는 파동으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는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는 그보다 낮은 주파수를 무효화하고 빠른 에너지는 그보다 낮은 에너지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에너지의 최종 단계이죠. 이 주파수는 소리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무질서나 부조화, 심지어 질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측정 가능한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에너지를 재현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생명의 창조적 특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친절, 사랑, 아름다움, 확장, 평화로운 풍부함, 수용성이라는 특성을 띠며 보편적 정신 자체인 가장 높은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에너지에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낮은 에너지 주파수를 없애야 이 에너지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원자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냉철한 과학 연구와 물질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저는 원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입자를 진동시키고 극히 미세한 태양계를 결합시키는 하나의 힘에 의해 창조되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힘 뒤에 의식이 있고 지적인 정신이 존재한다고 상정해야 합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모든 물질이 모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본 것을 세계에 투영하며 내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세계에 투영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도의 보편적 정신이 발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도의 힘과 연결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작용하는 불일치라는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좋은 것을 모두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의도에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육체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완벽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일환으로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요. 비난으로는 어떤 것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환경에 퍼지고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더하기만 할 뿐이죠. 낮은 에너지와 마주쳤을 때 우리가 낮은 에너지로 반응한다면 더 낮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상황만 조성할 것입니다. 가령 불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또한 증오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낮은 에너지장에 참여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화를 낸다면 비난으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휘두르는 약화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높은 에너지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더 높은 그리고 더 빠른 에너지가 그보다 낮고 느린 에너지를 무효화하고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주변 사람들이 낮은 에너지가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에너지 수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되기로 선택한 모습을 미워한다고 해서 삶에 매력적인 것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오는 반대 세력을 만들어 여러분의 노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친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다. 친절은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없으며 결코 손실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힘을 키운다. 그러나 친절과 같은 최고의 힘에 닿기 위해서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면 안 되며 이기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해로운 것은 빛 안으로 들어가면 해를 끼치는 능력을 잃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발산하는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낮은 에너지의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빛이 있고 갈망하는 행복이 있으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랑이 있고 열망하는 무한한 풍요가 있는 에너지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결핍을 비난하면 반드시 비난과 불일치가 우리 삶에 계속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결핍과 괴로움, 우울, 사랑의 부재 등을 느끼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끌어당겨 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잠재의식의 수준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낮은 에너지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에너지 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다면 여러분은 의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스스로 쳐놓은 바리게이트를 전부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장애물은 낮은 에너지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을 약화하는 생각을 강화하는 생각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고 여러분 근처의 에너지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밝은 조명 아래 앉아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명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만트라로서 신의 이름을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상은 창조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 수용 능력의 개발을 도와 우리의 근원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고 의도의 힘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보상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익명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고 친절한 마음으로 돕고 고맙다는 인사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기대하는 자아를 완전히 배제하고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우면서 아름다움 집념을 활성화해보세요. 이것은 의도에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고 그 행동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지럽히지 않은 곳을 몇 시간 동안 정리하고 깨끗이 치워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타인 또는 주변을 향해 베푼 친절한 행위는 보편적인 의도의 힘 안에 있는 친절과 여러분을 일치시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삶에 친절한 에너지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평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평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타인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명과 평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30가지 평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도에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고 여기서 여러분의 목적은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과하게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은 의도와 끊어지고 타인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자아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고 근원에 감사하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성격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평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떠들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에너지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대화를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결핍과 부정적인 환경, 과거, 타인의 의견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깨달으세요. 내면의 언어를 많이 인식할수록 나는 없는 것에 분노한다 라는 습관적인 생각에서 싫어하는 것을 그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빠르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내면의 언어가 여러분을 의도에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들고 우울해지는 순간 기운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믿어라 라는 말은 훌륭한 조언입니다. 구름 뒤에 해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낮은 에너지를 경계하라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결정합니다. 만물은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주파수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낮은 에너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낮고 약화하는 에너지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상황에 더 높은 진동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통제권이 자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물을 불굴의 의지의 힘을 발산할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굴이란 말 그대로 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근원과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근원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환경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며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로 여길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완전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며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돕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타인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평화를 돌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화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아름다움과 가치만을 본다면 타인도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주고 여러분이 주는 것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분이 의도의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모르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타인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성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관계는 그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이 에너지가 높은 의도의 힘에 오르도록 합니다. 신성하지 못한 관계는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낮고 느린 수준의 에너지에 머무르게 하죠. 모든 관계에서 완전함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타인의 신성함을 인식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의도의 신성한 발언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모든 갈망을 이뤄지게 할 공동 창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런 친절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여러분을 만족시켜 달라고 말하며 그들을 열등하다고 판단하고 하인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또한 그러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과 신성한 관계에 있는지 신성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하지 못한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봅니다. 이 경우 타인은 자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용하며 삶에서 결핍된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은근히 타인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여러분과 의도의 힘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성하지 못한 관계에는 여러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대적이고 냉담해지며 여러분의 동료가 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기 위해 사고 패턴을 바꾸고 자아의 욕구를 줄이면 타인과 경건하고 신성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죠. 타인이 다른 점을 흥미롭고 즐거운 것이라 찬미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아와 정체성을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관계는 창조적이고 보편적인 근원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는 한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만남을 신성하게 여겨보세요.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찾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 없이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우리의 정신은 결합해 그 힘이 한 명 한 명의 힘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서 분리라는 개념을 없애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 및 사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속감을 갖게 되고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비웃게 될 거예요. 이러한 유대감은 여러분이 모든 상호작용을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타인을 공동 창조자로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은 근원과 조화를 이루고 베푸는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의 지원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보는 방식은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투영하죠. 타인을 계속 무가치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적 협력자들을 향해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약한 존재로 본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약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타인을 정직하지 않고 게으르며 죄가 많은 존재 등으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월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계속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무언가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심리 기제를 이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타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타인을 실패자로 보는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이 삶에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호작용을 신성한 만남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패턴을 작동시키기 때문이죠. 신성한 관계에서 여러분은 더 높은 에너지의 도움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신성하지 않은 관계에도 더욱 낮은 에너지와 신성하지 못한 관계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높은 정신적 에너지를 끌어다 줌으로써 낮은 에너지들을 해소합니다. 관계에 친절과 사랑, 수용, 풍부함이 에너지가 있다면 영적 창조의 영약이나 창조자의 사랑을 가져와 섞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이 여러분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딱 맞는 사람들이 마법처럼 등장하고 딱 맞는 자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연히 일치처럼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동 창조자로 대하고 그들에게 신성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발산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 어느 것에서나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각하는 세계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의도의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여러분은 젊건, 나이가 들었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둡건, 밝건, 모든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가가 아닌 감사의 관점에서 인식되죠. 여러분이 타인이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보듯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높은 에너지를 발산함에 따라 자신을 매력적이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아름답게 느낄 때 아름다운 방식으로 행동하죠.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주변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그 혜택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은 사람들이 삶에 감사하고 아름다움이 세계에 몰두하여 결국 더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를 실현하려 할 때 한층 높아진 자존감을 지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살면서 현시하고자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질병, 아픔, 육체적 장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는 언제나 사랑을 창조하는 것, 여러분이 유래한 완전함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집단이 그렇듯 개인의 에너지 수준도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누구를 미워할지, 누구를 죽일지를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해요. 또한 이들은 사소한 점, 이를테면 자신이 태어난 장소와 방향, 부모와 조부모의 종교, 그들의 눈 모양을 비롯해 외모 및 물질 세계의 전반적 분류에 관한 수백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아무 판단 없이 집단적 사고 방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인류의 약 87%가 자신을 약화하는 집단 에너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수는 점점 적어져요. 가장 높은 수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
정신적 패턴을 만들어낸 실로 위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끌어당기는 에너지장을 작동시킵니다. 순수한 깨달음이 에너지 수준 바로 아래에는 초월과 자기 실현 또는 신, 의식이라 칭하는 경험과 관련된 에너지 수준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성자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 수준 바로 아래는 순수한 기쁨이며 동정심이 특징입니다.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한 개인보다는 삶 자체의 이익을 위해 의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도달한 사람이 매우 적은 이 지극히 높은 수준 아래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 아름다움에 대한 존중이 수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에너지 수준 아래에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 증오, 평가, 부끄러움처럼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보편적인 의도의 에너지 수준과의 연결을 막는 낮은 에너지 수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킨스 박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몇 가지 매력적인 통계들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에너지에 따라 사는 사람 한 명은 약화하는 낮은 에너지 수준에 있는 75만 명이 표출하는 부정성을 상쇄한다. 깨달음과 지복, 무한한 평화의 에너지에 맞춰 진동하며 사는 사람 한 명은 낮은 에너지 수준에 있는 천만 명이 표출하는 부정성을 상쇄한다. 또 이원적이지 않은 혹은 완전한 합일이 세계에서 육체를 초월한 순수한 정신이 은혜로운 에너지에 따라 사는 사람 한 명은 낮은 에너지 수준에 있는 7천만 명이 표출하는 부정성을 상쇄한다. 우리는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조금만 높여 친절과 사랑, 이해를 실천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서 아름다움과 선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경지에 이르기만 해도 지구 어딘가에서 수치심과 분노, 증오, 죄책감, 우울감 등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살고 있는 9만 명이 부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와 조화를 이루게끔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인다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부정성을 상쇄하는 균형 세력의 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해야 합니다. 신성한 관계는 어떤 종교에도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신성한 관계는 모든 사람 안에서 보편적 정신이 나타남을 강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온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애정관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주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유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래야 하는 거죠. 풍요를 원한다면 먼저 타인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래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타인이 더 행복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 신성함을 가장 중시한다면 여러분은 의도와 더욱 융합될 것입니다. 연민 어린 생각과 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린들이 게으르고 경제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축복해 주는 거죠. 연민하는 사고는 여러분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의도에 연결된 상태가 쉽게 유지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에 연민을 가져보세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생명이 보편적 근원이 여러분에게 연민을 베풀고
여러분의 개인적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연민을 주면 그것을 돌려받고 적개심과 평가를 주면 그것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에 주의하세요. 연민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고 이 수준의 영적인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의도의 높은 에너지를 이 느낌과 결합하고 다른 사람들과 있는 동안 그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두 배로 높은 에너지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기 실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미묘한 영적 진동으로 전 우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자신은 감각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